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할따라. 아멘. 서로 섞이지 않는,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리쳐서 우리는 물과 기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삶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삶은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선택의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찬 것을 택하든지 더운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촉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이 그 대결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되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 즉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죠. 우리는 회색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은 어떤 색입니까? 검정과 흰색을 섞으면 거기에 회색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결코 중간을 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바로 사탄의 힘입니다. 이 두 힘은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의 바퀴 같아서 영원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출발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건 속에 관계된 두 그룹의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저편과 이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편과 이편. 그렇게 먼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진 않습니다. 아마 너무나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두 단어입니다. 저편과 이편. 그러나 그 저편과 이편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편과 이편 속에 되어 있는 교훈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편은 세상의 백성이 있었고 이편은 하나님이 백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이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바알의 군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고 이 편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저 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이 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소속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편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 편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인가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역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신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와 우리라고 하는 말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그룹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편과 이편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편과 이편, 저희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소속을 택하든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촉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별되어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소속되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는 문제. 얘는 중요한 거예요. 소속된 것도 중요하지만 소속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과 무엇을 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앙은 교리와 윤리가 더해진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교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윤리가 문제. 윤리가 문제. 여러분, 윤리는 무엇입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듬어가는 것이 윤리입니다. 자기를 깎아가는 것이 윤리입니다. 모난 부분은 다듬어 둥글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고 우리 모델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를 깎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는 자기를 채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깎지 않아도 되고 나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만이죠. 그건 무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맞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깎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력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뿌리, 복음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깎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기 노력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교리 부분이 있고 신앙의 고백 부분이 있는데 신앙의 행한 부분이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좀 반쪽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여러분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신앙의 행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앙의 행함이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서 나를 깎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나를 깎고 다듬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깎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요,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깎고 다듬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데, 나를 깎고 다듬는 이것에 인색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있다는 말하고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편은 세상에 속한 백성, 이편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편은 과거에 매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편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애굽이 모든 일을 도와주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종 노릇이었죠. 노예 노릇이었죠. 노예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해방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아마 바로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허락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죠. 나라의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해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한 애굽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민족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한민족을 억압했고 또 다른 한민족은 힘이 없어서 그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제 애국민족의 과거를 생각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거의 노예 비슷한 삶으로 자기 그 나라의 이익을 주던 그때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작은 사람일수록,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한국에서 어땠는데, 내가 해방 이북에서는 어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어쩌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수시로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과거를 보는 것이 더 편하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지 미래를. 자기 결단이 없이는 미래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데 결단이 필요 없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편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대 때, 20대 초반, 이때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한번 내가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가야지. 나이가 먹어 이걸 실현하는데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꿈이 있거든.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만 봅니다. 소망만 봅니다. 꿈만 꿉니다. 그런데 30, 40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던가요? 아니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줄 줄 알았는데 환경이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부딪히죠. 자기 능력, 자기 한계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다.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이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좋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40, 저는 아직 뭐 50에 넘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50 넘어가 보면 또 생각이 또 다르겠죠. 60 되면 또 다르겠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절대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있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사용을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게 됩니까? 절대하겠습니다. 절대하게 되든가요? 아니거든요. 이게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세상이 늘어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즐기게 되죠. 과거지향주의, 이건 신앙의 적입니다. 우리는 과거 집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 하나, 내 말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걸음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근데 이분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셨는데 제가 오늘 나가서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그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말씀을,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 하루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삶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떤 손님이 탈까? 손님이 타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기사 양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간증이 오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막 하기로 합니다. 뭐 비판을 하죠. 뭐 교회가 어떻고. 그런 것도 다 받아요. 이러면서 하루 조용히 저녁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절망 속에 쌓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들어있다고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환경에 상관되지 아니하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상을 위해 쫓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화요일날마다 LA 이제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5시 한 15분 전후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그럼 이제 아직은 컴컴합니다. 컴컴하면 쭉 가다 이제 여기 내려가다 보면 레스트 에어리아 그거 지나서 언덕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바다가 쫙 보이죠. 벤츄라까지는 바다를 쭉 끼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갈 때마다요. 갈 때마다 저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가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면 거기 딱 올라가서 바다가 쫙 내다볼 때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날도 제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참 제가 LA까지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아마 수십 번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참 우리가 쭉 걸어온 삶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사실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눈으로 보니까 그 고생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제가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국제적으로 이사 짐 싸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짐 쌀 때마다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데 거기는 어떤 모습일까? 아, 궁금해요. 익사이팅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소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그런, 그 익사이팅한 그런 거 가지고 그때 다녔어요. 저번에 저희 장모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짐싸가 그렇게 다니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게 언제 정착해갖고 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정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닐 때 저희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참, 나이에서 40 다 돼서 애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뭐 그냥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저희 마음은 해피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편에 사는 사람들은 저 편에 사는 사람들하고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는 말. 우리가 이 편에 살면서 왜 저 편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까? 달라야죠.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마켓을 해도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편에 있는 우리들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편은 흑암 아래 있고 이 편은 광명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도가니 둔지처럼 되었죠. 갈 수도 없죠. 올 수도 없죠.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흑암과 광명으로 저편과 이편을 구분해 주셨다고 오늘 20절에서 말합니다. 저편과 이편을 구분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편과 이편을 구분해 주셨다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 이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저편은 죄에 속한 삶에 사는 모습들이고 이편은 의의 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에 속해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명의 빛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광명 안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광명 아래 두신 이유, 빛 아래 두신 이유가 뭡니까?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데서는 어두운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밝은 데 있으면 저 어두운 데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다 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편은 지금 어디입니까? 비달이에요. 저편은 어디입니까? 흑암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비달에 있어요. 이 편은 지금 비달에 있어요. 저편은 지금 어둠입니다. 그럼 이쪽을 저쪽을 볼 수 있습니까? 저쪽이 이쪽을 볼 수 있습니까? 저쪽이 이쪽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번 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 그게 융통성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있는 이 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금방 공개적이란 말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 하나, 우리 말 하나, 우리 행동 하나가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편에 있기 때문에 저편 사람들이 애니타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편에 있어요. 이 편은 어떤 편입니까? 비달에 있는 편입니다. 비달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우리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편에 살면서 저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편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빛이 공개적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도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빛이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빛 가운데 두셨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교훈. 저편은 하나님의 백성, 저편은 세상의 백성이고 이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편은 과거를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편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편은 흑암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이편은 빛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을 전제해서 오늘 본문에 나 있는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편과 이편은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지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편과 이편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저편과 이편의 관계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군대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벌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때 쇠로 전차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용맹스러운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그 당시 3500년 전에 애굽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로가 교만할 만하다 하죠. 바로가 교만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전차 부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힘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후손이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다 보니까 홍해바다에 딱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도관에 둔지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도 불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에 속한 사람. 이 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빛의 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편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편으로부터 이 편에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 편에 두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편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귀한 감사의 고백, 소망의 고백,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운 목적을 저희들이 나누며 느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히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서로 섞이지 않는,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리쳐서 우리는 물과 기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